근데 왜 얼굴이랑 이런 데가 멍이 이렇게 투성이야? 아, 저요? 그냥 다 말씀드려도 돼요? 다른 말 하지 말고. 왜 이렇게 누구한테 맞은 사람처럼. 신랑한테 맞았죠. 요즘 세상에도 맞고 사는 사람이 있나? 그냥 젊었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이렇게 술만 먹으면은 그렇게 그 버릇을 못 고치더라고요. 한번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그의 희열을 느낀대요. 그리고 자기 그 하풀이를 그를 누구한테 못하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하풀이를 하는 거지. 근데 언니는 신랑한테 와이프가 아니라 하풀이 대상자고 진짜 도라몽통 굴리듯이 매일 맞는 걸로 보여. 매일은 아니겠지만 거제 뭐 어느 폭행도 맞은 거요. 또 폭력도 맞은 거라 딱 그렇게 보여. 그냥 제가 지금 우리 큰애가 지금 24살인데요. 거의 뭐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, 사실. 없었고.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면 남편에 대한 집착도 버리셔야지. 남편에 대한 회의감도, 어떻게 보면 내가 남편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내 머리에서 보통 빠져나오게 돼 있는데, 왜 이렇게 집착을 해요?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. 너가 너무 어린 나이에, 그러니까 제가 신랑이 몇 살이 많아요.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그게 좀 가스라이팅처럼 맞으면서 길들여진 거 아니냐. 맞으면서 길들여진 거 아니냐. 지금이라도 왜 벗어나지 못하냐. 애들도 많이 컸는데 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언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, 물론 못 빠져나온 것도 죄라면 죄고, 어떻게 못 빠져나온 것도 애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, 언니가 거기서 길들여진 인생이 좀 너무 그렇고, 신랑을 보면 할짓다 하고 다니잖아. 할짓다 하고 다니고, 신랑을 그 더더욱 보면은 내 가정에서만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, 밖에 때 여자도 주고, 주기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느껴집니다. 근데 솔직히 이혼하려고 몇번 시도했는데 놔주질 않아요. 언니 같은 사람 또그 사람이 어디서 만나겠어? 그러면 언니 지금 만만하니까. 놔주지를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어쨌든 그런 사람을 못 만나겠지. 그러면 언니가 놔주지 않아요라고 나한테 하기에는 지금 나한테 보이는 흔적이 너무 많지. 이걸로도 얼마든지 뭐 접근 금지 또는 이혼 사유가 분명히 돼요. 놔주지 않는다는 거 핑계잖아요. 언니가 얼마든지 법적으로 왔어서. 갔어도 이기면 이겼다는 뜻이에요. 뭘 놔주지 않아요. 근데 그 진짜 그 방법 최후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네요. 예. 진짜 진단서 끊고. 근데 솔직히 좀 무서워요, 남편이. 무서워서 무서우면 진작에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한자랑 남편을 그냥 뭐라 그 노예가 됐다 그래야 될까? 구속에 그게 언니가 같이 따라간다 그래야 될까? 그냥 내 몸과 마음은 그래. 신랑 아니라고 지금 말은 해. 그러나 무당은 그말 듣고 점을 못 봐요. 무당은 그 사람을 느껴야 되고 그 사람 사주를 봐야 돼요. 우리가 미쳤다고 그 언니들 말 듣고 점을 볼것 같아요? 아니. 그러면 그렇게 점이 쉽게? 그러나 언니가 그 뒤에 신랑을 쫓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야. 보이지 않게 내 신랑은 뭐 할까? 내 신랑은 뭐 할까? 지금 어디서 어떤 여자를 만날까?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. 마음속에. 근데 이거 놔주지 않는단 말이 돼요? 제가 제 인생을 좀 돌아봐도 너무 바보 같고 답답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좀 싸우는 거 싫어하고 대립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좀 참으면 되겠지. 참으면 되겠는데. 아니면 맞고 살면 되겠지. 그럼 근데 앞으로 제가 살날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. 왜 제가 이렇게 딱 마음 막 굴뚝같은데 못하는 이유는 진짜 왜 못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애들도 하라고 하는데 애들도 이제 아빠랑 살지 말라고 하는데 신랑한테 염 버리세요. 이것도 마음의 연민입니다.
신랑이 보이지 않게 성적 문제도 그렇고 내 눈으로 안 봤지만 영적으로 성적 문제도 그러시고요.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? 굉장히 치우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보인다고. 이 정도는 여자의 대접을 못 받고 부인의 대접이 아니야. 맞아요. 개무시당하고 살아요. 근데 왜 살아요? 응? 근데 이걸 갖다 무당한테 전부로 올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나는 봐. 언니 선에서 정말로 싫었으면 당장 했을 거라고 나는 봐. 알아듣겠어요? 그래서 우리 신랑이 나 이혼해 줄까? 언니가 이혼 안 해주고 있는데 무슨 신랑이 나 이혼해 줄 거야.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. 그냥 법적인 이혼 하니까 신랑이 안 찍을까 뿐이지. 진짜 이혼하자면 덜덜덜 떨까봐 나. 어? 나는 언니가 더 무섭는데.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그래. 너가 진짜 못살것 같으면 그렇게 있겠냐. 진짜 짐이라도 싸갖고 나오지 왜 그러고 있냐. 가족이 정확한 말 했네. 내가 봐도 그래요. 여기가 밤탱이 돼서 여기가 파랗게 멍들었을 때는 이 병만 가도 이혼 진단서 되고 경찰서만 가도 딱 이거 나와요. 요즘에 폭력이 무조건 구속이에요. 응? 말 같지 않는 지금 소리라니까 내가 화가 난 거예요. 진짜 개떡 같은 놈인 게 이제 제가 루프를 떴는데도 그거 이제 여자 몸에 안 좋다니까 자궁을 드러내라고 그러고 정관 수술하라니까 진짜 개떡 같은 인간이긴 해. 그게 맞잖아. 그런 사람하고 살지 안 살지를 물어본다는 게 언니가 더 나는 이상해. 차라리 이런 걸 나한테 보이지는 말았어야지. 그렇죠? 죄송합니다. 언니가 헤어질 마음은 언니가 없습니다.